아무도 없지? 몰래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바꿔놔야지. 설마 이거 보고 진짜 들어오는 남자애들은 없겠지? 피곤하다, 피곤해. 내가 제일 먼저 온 건가? 아침 잘 먹었나? 화장실 한번 가. 들어가는 바보 같은 남자애들은 없겠지? 선생님한테 혼나기 전에 그냥 바꿔놔야겠다. 재미없게 참나는 실패! 장난도 재미없네. 오늘 수업 예습이나 해야겠군. 정글 뜻자리를 놓지 않으려면.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나 그런 말 처음 들어. 응? 진짜래. 태권도 학원에서 6시에 온 사람들만 간식 줬대. 진짜? 나는 5시 타임 갔는데? 뭐지? 여자애들이 왜 들어오지? 하여간에 너 그거 알아? 뭐? 어떤 거? 박센이 스텔라한테 새 볼펜 빌려갔다가 아직 안 주고 있대. 그냥 날름 먹은 거야. 에이, 까먹은 거겠지. 야! 남의 거 빌려갔다가 까먹은 게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니지. 아, 뭐야. 여기 남자 화장실 아니야? 나는 가끔 있잖아. 박세인이 친구지만 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뭐야? 너네 둘이 엄청 친하잖아. 친하니까 그만큼 싫은 점이 보이는 거야, 뿌. 박세인의 좋은 점을 보는 것 자체가 너가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있잖아, 급식 먹으러 같이 갔는데 나를 밀치면서 내가 먼저야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받았다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야. 아, 새치기 했네. 그런 거는 기본이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키가 간지러워 죽겠네. 박세인이다, 뿜! 야, 나 여기 없는 거다, 헷! 오, 갑자기 왜 숨어?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박세인, 아침부터 화가 잔뜩 나 있네. 철부적 박세인, 청결뜬 박세인, 악마 박세인, 화가 난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양갈래 때문에 짜증나잖아? 뭐? 나 때문에 짜증이 나? 야, 양갈래 때문에? 그래! 오늘까지 과학 수행평가 제출해야 되는데 나만 혼자 일 다 했잖아? 와, 너네 둘이 같은 팀이야? 어, 같은 팀인데 나 혼자 다 했어. 나도 좀 하긴 했는데. 이제 같은 팀 안 하고 선생님한테 나 따로 하겠다고 할 거야. 그래, 그렇게 말씀드려. 또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재밌는 거? 뭔데? 내가 아침에 제일 일찍 왔거든? 응. 그런데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잖아? 응, 그런데? 내가 남자 화장실로 팻말을 바꿔놨잖아? 뭐? 어떻게? 짠! 이 팻말을 붙였지? 에이, 박세인.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됐구나. 야, 그러다가 남자애들 들어오면 어떡해? 여길 어떤 바보가 들어오겠어? 여기 위치가 여자 화장실인 걸 뻔히 알 텐데. 에이, 그 바보? 여자 화장실 위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처음 오는 애들은 실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별 재미없고 선생님한테 혼날 것만 같아서 다시 바꿔놨지. 잘했어. 괜히 혼날 뻔했네. 야, 남반장 있잖아. 남반장? 응? 걔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아, 뭔 소리야.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내가 음악 합창시험 볼 때 나를 이렇게 치그시 쳐다보더라고. 남반장이? 그러다가 나한테 윙크를 하더라고. 아,
아 그건 자 이번에 세인이 나와보자. 네, 내 차례군. 자 자유곡 뭐 부를래? 저는 차작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천하무적 박세인 정결등 박세인입니다. 그래 해볼까? 쟤는 처음 봤을 때보다 점이 더 커진 것 같아. 계속 커지는 걸 봐?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 내가 뭐 들어왔네.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전교 1등 박세인 천무무무무적 천하무적 전교 1등 박세인 안나 박세인. 감사합니다. 윙크했다니까? 윙크를 했어? 너 설마 남반장 좋아하는 거 아니지? 남반장? 아 진짜 반장이는 친구지. 그래? 너 상처받을 뻔했잖아. 걔가 나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오해라고. 아하하 그래 뭐 신경 쓰지 마. 그지? 친구지? 그냥 뭐 남반장이 나한테 고백하면 마음 정리하라고 하게. 어이없네. 그래 나가자 교실로. 그래 그러자. 응. 근데 나 화장실 왜 온 거야? 다 나갔나? 이 뜸을 타서 몰래 나가야겠다. 아 깜짝이야. 예 너. 야야야야야. 왜 너가 여자 화장실에 있냐? 야야야야 잘못 들어온 거야 실수로. 팻말이 벗겨져 있었어. 아, 아무튼 너 조용히 해. 이거는 소문 각인데 뿜. 야야야야 헷. 뭐? 과학 숙제를 자기 혼자 다 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헷. 왔어? 너 오늘 과학 숙제 제출인 거 알지? 알지. 내가 만들기 부분 앞에 다 했잖아. 헷. 알지. 나는 뒷부분 만들기 하고 느낀 점까지 다 썼는데. 느낀 점까지 써야 헷? 거기까지 점수 반영된다. 넌 몰랐지? 아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했다고 내 욕을 하고 다닌 거구나. 뭐? 오비키가 그래? 아니? 아니? 야! 누가 내 욕하고 다니래? 기분 나쁘게. 야! 야! 너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 야! 네가 말해줬으면 나도 썼지. 아... 왜 뒤에서 뭐라고 하냐? 헤! 야! 오비키! 너가 말했지? 아! 나 아니야! 내가 말한 거 아니야! 와 억울하네. 내가 화장실에서 다 들었다 뿌! 아, 진짜! 야! 나도 사실 박세인 네 뒤에서 욕했고. 그럼 우리 쌤쌤으로 하자. 야 뭐라고? 야! 예 이거 못나이. 야 너네 그만 싸워 진짜. 아휴 진짜 여자들이란 학교생활 힘들겠다. 야 그만 싸워 이제 선생님 오신다 진짜. 오비키 그냥 친구라고? 너네 계속 난리치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진짜로.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신난다는 거야? 친구끼리 싸우고 다시 풀기. 언제 풀은 거야 너네끼리? 대성공.